2020년 서울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송인 UCC 시민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배유미입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서울 국제정원 박람회를 통해 연결된 서울의 가치라는 주제로 진행했고, 서울역과 서울로의 모습을 한 장의 그림으로 담아서 자연과 삶을 연결해주는 특별한 서울만의 가치를 표현해보았습니다. 서울 국제정원 박람회가 많은 분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서울역 고가도로는 1970년대 산업 근대화의 상징이자 철로시설로 단절된 도심을 연결해주던 서울의 역사였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조성된 서울로 7017은 정원을 통해 지역, 일상, 사람을 연결해주는 서울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중심, 서울로 7017과 서울역 도시재생지역인 중림동과 만리동에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정원으로 연결하는 서울시만의 도시재생형 정원 박람회, 2020년 서울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지역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과 작가가 함께 모여 박람회가 끝나도 계속 만날 수 있는 정원을 만드는 도시재생형 정원 박람회.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걷고 싶은 정원 도시 서울을 만듭니다. 초청 작가 및 공모 작가의 정원 등 전문가가 만드는 정원과 지역 주민이 동네 정원사가 되어 만든 동네 정원. 상인회 및 학생들과 함께 만든 가로정원, 학생정원, 가족 단위 시민 화원 등을 조성합니다. 국립수목원과 공동으로 비대면 방식의 국제정원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정원 조경 관련 학술 대회를 진행합니다. 주요 테마별 정원 산업전과 소규모 및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하고 즐겁게 서울국제정원 박람회와 연결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정원 도시를 꿈꾸는 서울. 2020년 서울국제정원 박람회를 통해 지금 만나보세요.